두 번째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거고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자, 고가주택이고요. 고가주택이고, 저본 물건에 대한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실거주로 강남권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투자 목적 부분 자체보다는 실거주. 나는 강남 쪽에다가 좀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는 내가 강남권에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실거주 목적의 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호선 서초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분양 면적은 103.50제곱미터. 9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33평대 아파트입니다. 자, 대지 면적은 47.337제곱미터로서 대지 면적이 14.33평의 대지 면적을 보유로 하고 있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대로 5대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지난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자, 숲세권. 서리풀 터널에 있어서의 숲세권. 그리고 강남 인프라. 자, 고급 빌라. 좀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트리움 하우스 3차. 트리움 하우스 5차 보시는 대로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시가가 높은 아파트고 매매가가 높은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의 모 회장님도 소유하고 계신 고급 빌라 밀집 지역 부분 자체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자, 매매가는 1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입니다. 신축으로 전해드리고요. 사실 서초동 하면 강남의 노른자 땅이다라고도 하잖아요. 또 올해 초에 서초동을 소개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천지 개벽 수준의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계속해서 호재가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가치가 상승할 것 같죠? 자, 때문에 입지와 함께 호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입지 어떤가요, 대표님?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한번 쭉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서초역, 2호선 서초역 부분 자체가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서리풀 터널. 지난년도 5월 달에 서리풀 터널의 터널 부분 자체가 개통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진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교대 부분 자체가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강남권의 명문고등학교인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상문고등학교 부분 자체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 강남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가 있고요. 직주근접으로. 또, 설해마을 부분 자체도 있는 부분 자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빌라, 고급 공동주택, 트리움 하우스 3차, 5차 인근에 있고요. 미켈란젤로, 공동주택 바로 인근에 있는 본 토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림하우스나 미켈란젤로 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고요. 대형 평수고 금액대가 수십억에서 100억대까지 올라가 있는 물건들인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30평대 소형 평수로서 그리고 금액대가 10억대 물건, 좀 희소가치에 대한 부분 자체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고요. 교통요건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서초역 부분 자체, 그리고 이쪽 밑은 방배역이죠. 방배역 부분 자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본 지금 서초역 부분 자체, 또 대법원 부분 자체, 지금 강남권의 어떤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요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지역입니다. 본 아파트 주변으로 반경 500m 이내, 700m 이내에 보시는 대로 방일초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등등 명문고등학교와 명문중학교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강남권에 있어서의 가장 큰뭐 호재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인접해 있는 지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 호재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서리풀 터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서리풀 공원에 있는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자, 서초구 서초동 105 1005번 다시 1005 다시 6번지 일대에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자, 부지 면적,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9만 1000여 제곱미터. 한 2만, 한 3만 평 가까이 되죠. 자, 연면적은 35만 제곱미터. 보신 대로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이 되는데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자,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 안에는 주거 시설 자체가 금지됩니다. 자, 본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후 수요 부분 자체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럭셔리한 입지네요. 뭐 원래 가게들도 잘 되는 가게들끼리 모여 있는 것처럼 고급 빌라 밀집 지역에 이 아파트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들과 함께 가치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좀 높은 수준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궁금해지네요, 대표님. 네, 고급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외관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외관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신 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자체가 지금 실제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7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망이 가능한 펜트하우스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와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작은 방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어떤 구성 부분 자체를 좀 보여드리고 계신데요. 언제든 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모델하우스 부분 자체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질적인 아파트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 부분 자체 주차장 되어 있어서 전 세대 1.5대 부분 자체로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뮤니티 시설, 피트니스 센터 부분 자체가 개장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여가 부분 자체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지금 제공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지하 1층 공유 공간 옆쪽으로 해가지고 개별 세대의 창고 부분 자체가 하나씩 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납 부분 자체도 고려한 부분 자체의 아파트의 편의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의 매매 가격, 고가 아파트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 지역에다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매매가는 14억 3천만 원이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뭐 실적으로 4억 3천이겠지만 이 부분 자체는 투자 목적 부분 자체의 개념이고, 자, 실거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9억이 넘는 아파트로 15억이 넘는다면 대출이 안 되겠죠. 보시는 대로 LTV가 32% 적용돼서 4억 천 정도 금액 자체가 예상이 되고요. 은행권에서. 자, 추가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어떤 고통 분담에 대한 부분 자체로서 본 시행사가 3% 고정금리의 저금리에 3년간 3억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부분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 대출 부분 자체가 거의 한50% 가까이 가능한 서초동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대출을 이용할 시에는 매매 가격 14억 3천, 대출 부분 자체를 7억 1천을 활용하시게 되게 되면 실투자금은 7억 2천만 원의 고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서초동 아파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